음정 박자 좋고 감정 전달 좋고. 아, 브라보. 재훈이 이게 한 대인가 봐. 없죠? 없다고. 처음 들어봤어요. 너무 재밌고요. 네. 야, 이거 진짜 이거 타고 싶으면 어떻게 타야 돼, 진짜? 아이고. 예, 만났지만 죄송합니다. 평생에 만날 수도 없는 거잖아. 그렇죠. 두 번 네. 탈까 말까 하지요. 그러니까. 아, 네. 진짜. 운이 좋으면 또 타요. 네. 이거 짱이야. 네. 예, 다음에 기회 있으면 만나요. 예,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진짜 손님이 아니라 가족 같은 그런 기분이고 좀 더 잘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네요. 다음 날 임진각으로 향한 정록현 씨. 매년 이맘때쯤이면 이곳을 한 번씩 찾곤 한다는데. 부모님한테 좀 전화를 받습니다. 황해두가 고향인 정록현 씨. 4살 때 남으로 와서 혈혈단신 외롭지만 굳세게 살아왔단다. 아버님은 돌아가셨겠죠? 어머님 어디 살고 계시나? 지난 60년의 그리움이 깊어진 주름 위로 흘러내린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것이 고향인 법. 하루빨리 고향 땅을 밟아볼 수 있는 그날이 오길 오늘도 간절히 빌고 또 빌어봅니다. 가슴 속 사무치는 그리움을 아는 채 승객들이 웃는 한순간을 위해 택시 안에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정록현 씨. 오늘도 어김없이 2,400원의 행복을 싣고 달립니다. 내가 흐뭇하고 행복감을 느끼죠. 뭐 손님들이 기분 좋아하고 뭐 기분 좋아하는 말 하니까 나도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행복감을 느껴요. 네, 행복한 잔디택시 저도 한번 꼭 타보고 싶습니다. 왜 길 막힐 때 택시 타면요 요금은 올라가는데 지루하고 답답하고 짜증까지 나는데 이 잔디택시는요 지루할 틈이 없으니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 사실 택시라는 것이 손님들 입장에서는 아주 잠깐 머무는 공간인데 저런 서비스를 받다 보면 정말 내리기 싫을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나 노래를 시작했는데 마무리가 안 됐다. 저 기사님 한 바퀴만 더 돌아주시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좀 편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요. 잠깐 타는 택시도 그런데 훨씬 더 긴 시간을 보내는 집은 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아내를 위해서 산속의 계곡을 집 안으로 끌어다 놓은 남자가 있습니다. 어떤 집일지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강원도 인제군. 한 포개의 수묵화 같은 곰배령. 굽이굽이 나무에게 자리를 내준 계곡을 따라 쭉 내려갔더니 야트막하게 자리한 집이 보인다. 산에 걸쳐진 듯 자연과 어깨동무를 한 집. 왠지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자연과 집만큼이나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 혼자서 이불을 개고 있는 집주인. 구석구석 청소도 하고 거울을 보며 단장도 하는데. 이렇게 꽃단장을 하세요. 아, 예. 소중한 사람이 오고 있거든요. 소중한 사람? 도끼빗으로 단장을. 꽃중년의 오후를 분주하게 만든 소중한 사람은 누굴까? 모든 단장을 마치고 마중을 나가는 그를 따라가 보는데 이제 곧 올 때가 된 것도 같은데 기다리는 시간은 더디게만 느껴진다. 손님이 오셨나요? 와, 반갑게 손을 흔드는 걸 보니 드디어 소중한 사람이 온 거 맞죠? 한달음에 달려가 그녀를 맞이하고. 누구신데? 아이고, 이렇게 무거워. 곧바로 짐을 들어주는 집주인 양승남 씨. 몇 시간인데도 이렇게 그냥 보고 들어오는데. 네. 예. 네. 누군데요? 소중한 사람, 제 아내입니다. 와. 예. 아니, 얼마나 떨어져서 계셨나요? 주말 오늘 좀 4시간 정도 이렇게 네? 오래돼서 참. 4시간 30분 된 것 같더구만. 예사롭지 않은 닭살을 과시하는 부부. 이들의 곰배령 로맨스는 여기서 시작됐다. 야, 4시간 만에 저렇게 반갑게. 여기가 바로 곰배령 로맨스의 주 무대. 어떤 명장면들이 펼쳐질까? 일단 들어서자마자 높은 천장이 눈에 띈다. 천장이 높아요? 예, 높죠. 다른 집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보통 황토로 집을 지어 놓으면은 그 굉장히 답답함이 있는데 그 답답함을 지붕